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9절 말씀.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1장 10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아기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 설교부터 이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의 원리가 있지요.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이걸 놨을 때 그냥 여기 멈춰 있거나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질서를 계속 경험하고 이 원리 속에 계속 살아가고 또 배우기 때문에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른다면 살아가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이들, 뭐 아이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모릅니다. 높은 곳에서도 그냥 뛰어내리고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지요. 만약 아이들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베란다에 난간이 없으면 그냥 아마 기어가서 떨어질 거예요. 왜? 위험한 줄 모르니까. 이 세계의 원리를 모르면 그런 위험한 짓,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썩은 음식도 그게 뭔지 모르고 막 주워 먹고 이 아이들이 그러지요. 왜 그러지요? 모르니까. 예, 자연 세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썩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프지요. 또 높은 데서 떨어져 다치거나 뭐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원리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자연 세계의 원리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또그 사이에 많은 유사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거기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그냥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체의 세계에서의 원리를 모르면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게 될 겁니다. 뭐 자연세계에서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당연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물에서 떠내려갈 때 당연히 물살을 타고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무시하고 이 원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무시하고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노력은 많이 하고 힘은 힘대로 들겠지만 그 안에서 결국 많은 열매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열심히 뭐 노를 저어서 간다고 했는데 제자리거나 뭐 아니면 오히려 뒤로 갔거나 왜? 원리를 무시해서 거슬러서 가려고 그랬거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아니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노를 열심히 짓고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뭐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든지 아니면 뒤로 흘러가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원리를 알고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야. 그 사람은 훨씬 빨리 움직이겠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해도 별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해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별로 영적인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영적인 원리를 계속 거슬러 가려고 그러는 사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라 그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 많은 진보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예.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혼으로 받아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의 말도 역시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지만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는 그냥 좋은 말씀, 윤리, 도덕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취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영으로 취하고 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어떤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의 육이 강해지고요.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원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피폐하고 침체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의 육신이 영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이는 세상에 속한 기능들이거든. 예,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일컫습니다. 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 뭐 호르몬 작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관찰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로 묶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로 얘기할 때는 육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 그랬을 때는 영혼 육 3분법에 의하면 육과 혼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육과 영을 대비시킬 때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는, 거듭난 자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질서 속에 창조하셨어요. 어떤 질서냐면 영혼육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도록 만드셨고 육은 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셀프 컨트롤, 네,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는 무슨 열매예요? 절제는 육이 혼의 질서 아래 있는 것이 절제예요. 그렇죠? 절제는 우리가 혼으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육체가 잘 따라오는 것을 절제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다른 걸 원하는데 육은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절제가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밤마다 라면을 먹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육이 혼에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혼은 분명히 원하는 게 분명해요. 뭐를 원하지? 살을 빼는 걸 원해. 내 혼이 원하는 건 분명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걸 원해. 그런데 내 몸은 또 몸에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내 몸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고. 예. 그래서 그 몸의 요구가 혼의 요구를 넘어서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절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란 뜻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육은 뭐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이와 마찬가지로 혼도 뭐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된 그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영입니까? 이런 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냥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예.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둘이 한 영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그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이 영적인 질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예. 육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 표현의 뜻을 아시겠죠 이제.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그 뜻을 알아서 온전히 복종하고, 그래서 내 육체가 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혼 또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내 혼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내 꾀, 내 마음, 그것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에 의해서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것이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혼과 육은 성경에서 보통 같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 예. 그건 뭐냐, 우리 생각도 없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산다는 거야. 예.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하여간 인간 중에서도 말종, 예.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게 이제 육으로 사는 거겠지. 근데 보통 이제 로마서에서 육을 쫓아 육으로 산다 했을 때는 이 혼과 육을 그냥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어쨌거나 사람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혼 또는 육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을 쫓아 살게 될 것이고 혼이 강한 사람은 혼을 쫓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표현인가 하는 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냥 이 표현을 익숙하게 씁시다.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이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계속 살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잖아요.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들이 있죠.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 원리를 쫓아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계속 붙는다고, 그래서 몸이 강해진다고 하는 원리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영을 강하게 하는 그런 선택들, 그런 행위들이 있고, 반대로 영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영을 침체되게 하는 행위 또는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을 계속 강하게 하는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이 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영이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을 계속 망가뜨리고 피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영이 결국 약해질 거예요. 영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위로 올라가겠어요? 우리의 육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육을 쫓아 사는 삶이 돼버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영이 강한 삶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앞으로 꽤 오랫동안 살펴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만 제가 50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50가지. 고린도전서에만 50가지고 뭐 다른 데서 이것저것 찾으면 100가지도 넘는데, 근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역시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 원리가 그렇구나, 아 원리가 저렇구나,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곧 순종함이지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그래서 영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삶 속에, 영이 강하고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질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이 축복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깨고 우리의 혼이 위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더 막장으로 육체의 욕구대로 짐승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있냐면 평안이 없어요. 항상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잠깐은 재미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기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예,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저주예요. 예,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저주예요. 우리 주일날 창세기 살펴보고 있지만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어지게 되죠. 안식이 없어지게 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쉼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잃어버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축복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축복은 뭐라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축복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시리즈 설교 동안 아마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본문들을 몇 개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하여간 올해 하반기는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래야 축복을 누려요. 그래야 그리심산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올해의 주제잖아. 예, 그리심산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뭐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쓰고자 하는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전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요 이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서 제가 대충 한 50가지 뽑았다 그랬죠. 50가지 정도를 뽑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원리는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갈라서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영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고 육은 계속 갈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물방울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통통통 떨어져 있으면 이 가까이 있는 물방울을 서로 땡기잖아요. 예, 땡기고 하다가 이게 탁 하고 땡겨주면 촥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물방울이 조금씩 흐르다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영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런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은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는 서로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하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게 물방울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영에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은 정반대입니다. 육은요 육체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두 사람 잠깐 일어나 볼래? 미안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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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벗고 있었구나. 아. 자,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렇게 오늘 싸웠어? 옷도 똑같이 입고 왔구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요? 예. 그럼 둘이 한번 꼭 끌어안아 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다고 두 육체가 하나가 되나요? 두 육체를 하나로 좀 만들어 보세요. 세게 세게 더. 아, 오케이, 수고했어요. 예. 시청각 교육. 자, 아무리 힘을 써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육체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됐다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육체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면 영혼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지. 이것이 육체의 어떤 한계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고 육체는 굉장히 다른 속성이 있어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정확히 어떤지 느끼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은요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탁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나 원근 전도사 안에 있는 영이 그냥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어느 순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너도 오늘 그 기도하고 있어? 나도 오늘 그 기도하고 왔는데 뭐 이런 거. 오늘도 제가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잠깐 뭘 나눌 게 있어서 카톡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닌 게 다른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네요. 그랬더니 그 말은 들었던 목사님이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정확히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기도했냐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은 걸 기도하고 있고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이나 네 안에 있는 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나 한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한 영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영은 계속 하나가 되게 하고 육은 계속 나누는 속성이 있습니다. 육은 계속 나누는 속성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에 속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개바파, 개바는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파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파가 있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직통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파가 나뉘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분파가 나뉘어진 이유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침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침례거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나눠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아이러니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침례를 받으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산산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무슨 파다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삶은 말이에요.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분열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분열돼요. 뭐 과도한 신앙 논쟁을 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이게 몇 년 동안 한국 안에 있었던 아주 골치 아팠던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논쟁들이 불필요하게 교회 안에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산산조각으로 갈라놓는 거야. 아니 이게 교회가 무슨 돈 싸움하다 갈라졌다든지 뭐 아니면 먹을 거 가지고 싸웠다든지 이런 거면 그래 육에 속해서 이럴 텐데 신학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가장 거룩한 주제를 다루면서 갈라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러분 육의 속성은 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할게요. 진리가 아닌 것하고도 무조건 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다양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순복음 교단의 신학이 좀 다르고 장로교회 신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감리교회 신학이 다르고 침례교도 다르고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을 품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충분히 디베이트할 수는 있어도 갈라져서는 안 돼요. 갈라져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존중과 사랑과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논쟁 때문에 갈라진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혀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영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그냥 찢어놓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뭐 싸워가지고서 깨지거나 그럴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이슈를 가지고 싸워서 깨지는 거 아세요? 예. 뭐 대단한 이슈 뭐 그런 육적인 이슈가 아니고 물론 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올래 저게 올래 뭐 그러다 이제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이게 육의 속성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요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체된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영은 침체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은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이요 강성해집니다. 자 영과 육은 어떻게 된다고? 영이 더 강하면 영을 쫓아 사는 거고 육이 더 강하면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누어지고 분열될 때 보면 뭐가 강성해진다고? 육이 강성해집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눠져서 싸울 때 보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안 그래요? 예. 평상시에는 그냥 빌빌빌거리고 에너지도 없던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요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돼 올라오잖아요. 이 혈기가 분출돼 올라오면서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예, 꾀가 막 충만해지고 꾀가 어떤 꾀예요? 상대를 찍어 누를, 상대를 무너뜨릴 꾀가 막 충만해지고 또 체력은 얼마나 우리한테 막 이렇게 왕성하게 올라오는지 막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아도 막 힘이 나. 싸울 때 그러잖아요. 싸울 때 막. 예. 여러분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체력이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나눠지는 일은 육을 액티베이트 시켜요. 우리의 감정도 액티베이트 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꾀를 짜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나? 전쟁 통해서 발전한 거 아니야? 인류의 문명이 다 전쟁 통해서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원과 싸워서 이기려다 보니까 핵무기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발전한 거잖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꾀도 지성도 계속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죠. 왜? 이겨야 되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에너지도 계속 짜냅니다. 막 자지 않아도 움직이게 만들고 먹지 않아도 움직이고 싶게 만들고 막 이런 열정과 예. 자 이게 육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 나누어지는 일, 싸우는 일은요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을, 육체가 아니죠. 우리의 육을, 우리의 혼과 몸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침체되는 거예요.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뭐 영이 역사할 공간이 없죠. 예, 영은 쭈그러들고 침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육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신다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됨이 없이 갈등이 있고 깨어져 있을 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가 있는가?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안 돼. 계속 싸우고 갈라져 있고 서로 원수야.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 뭐 충만한 가정 이런 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뭐 누구파 그래서 갈라져서 연락에 싸우고 있어.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터졌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동서고금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야.
그거는 애시당초 영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에 가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 원리가 그렇잖아. 에어컨을 틀었으면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겠지. 에어컨을 틀어놓고서는 방 안의 온도가 막 올라가기를 기다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네. 하나 되지 않고 계속 갈라지면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의 온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기 원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영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 민족에서 시작했다가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공동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가 있고 공동체성이 약한 나라가 있고 이 지수를 쭉 매겨가지고 순서를 매겨놨는데 공동체성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공동체성이 강한 걸로 위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이거에 거꾸로 그러니까 개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1위가 미국이었어요. 공동체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동체성이라고 하다가 개인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특별히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웨스턴아이즈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화 시켜놨어요. 굉장히 개인화 시켜놔서 개인의 어떤 영성, 다음에 기도, 말씀, 제자 훈련,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굉장히 축소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민족은요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고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셨을 때 이 복음은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언제 충만해지고 액티베이트 되느냐. 그럼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 많이 할 때. 예,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뭐 예, 그다음에 뭐 말씀 많이 볼 때 성령 충만해지고 뭐 다 해간다 개인이야 개인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성령 충만을 정의하려 그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굉장한 열심이 있고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열심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거든. 이것도 이방 교회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제 헬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제 웨스턴화이 된 사람들이거든. 히브리 사람들보다는.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진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강해지는 것이지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나면 영은 힘을 잃게 돼요. 영은 힘을 잃게 돼요. 예. 자, 물론 모든 영이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크게 두 종류의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크게는 두 종류의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이 영은요 뒤에 가서 영적인 원리 뭐 30몇 번인가 할 때 이 얘기 또 나오는 거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영은 중간에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딱 두 개로 그냥 나눠져요.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두 개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회색 지대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든지 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되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은 하나되는 속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전혀 다릅니다. 예, 모든 영과 다 하나되라는 얘기가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러면 모든 영과 다 하나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과는 물론 하나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어떤 영이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이것은 물론 긴 얘기긴 하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로, 뭐 예수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로. 어떤 예수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이 예수를 시인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교회 안에 있었던 복잡한 신앙 논쟁은요 그것 때문에 나눠지면 안 돼요. 적어도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은 다 한 영이거든. 적어도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성경의 그 예수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잖아. 거기는 뭐 신학이 좀 다를 수 있고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고 뭐 믿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래도 성경 어디에서 뭐 신학이 좀 다르면 그것은 다른 영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예수를 예수로 시인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예수를 예수로 시인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이 일어나야 영적인 거예요. 그걸 가르는 것은 마귀 역사야. 아멘. 예, 육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영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마치 물방울이 서로를 잡아당기듯이 하나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은 경우 물로 비유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생수, 샘물 또는 흐르는 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성령님의 이런 영의 속성 때문에 물에다가 많이 비유하는 것 같아요. 물에다 많이 비유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예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이게 영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 분이신데 이 영에 하나 되게 하는 속성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어디가 하나님이고 어디가 성령님인지 몰라. 물방울 세 개 있다가 딱 하나로 합쳐지면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되듯이 분리가 안 되는 이 신비. 육체의 원리로는 설명도 안 되고 육체의 원리로는 이해도 안 되는. 왜?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육체는 하나면서 셋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원리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면서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원리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야. 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세 사람은 세 사람이지 한 사람이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다고. 뭐 아무리 아까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 사랑해 뭐 이래도 여전히 두 명이지.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육체는. 그런데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인데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영은요 그냥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돼요. 분리할 수 없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사랑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육체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삼위일체로 하나된 하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영의 질서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평안과 기쁨과 질서와 충만함 안에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관계가 껄끄러운 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시달려요. 영이요 피곤해져요. 네. 성경에도 보면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곤비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영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거든. 관계가 해결돼 있지 않으면 영이요 피곤하고 곤비해요. 결국 내 손해야.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두 번째 원리까지는 해야지 올해 안에 끝나지. 이거 하나씩 했다가는 50주가 걸리기 때문에. 자,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요, 혼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원리들과 이 세상의 일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반지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도 파악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도움이 될 거고 뭐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 즉 혼의 기능인데, 혼의 기능은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세계 속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쪽 세계에 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래서 두 세계에 다 걸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혼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 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시고 우리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뭐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계시된 것만큼은 우리의 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혼의 기능이 무익화되는 거야. 이 혼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전도는 뭐야? 말해줄 테니까 그냥 믿어. 이거잖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 믿음으로 따라와. 그걸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지성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초지성적인 분이세요. 지성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거야. 지성에 반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지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되고 투영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초지성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영은 두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영은 하늘에 속한 거거든. 하늘에 속한 거거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으로 이해해야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으로는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만 이해하는 거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영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영의 이해한다고 하는 게 좀 뭐한데, 하나님과 팔로우십 해야 되는데, 그 영의 기능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혼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잘 파악하고 땅의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땅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꾀가 많은 사람. 예.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지혜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려는 사람,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혼이 강화되겠지. 계속 혼을 써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니까 혼이 당연히 강화되겠지. 근육도 계속 쓰면 강화되듯이 혼을 계속 쓰면 혼이 강화되겠지. 뭐가 강화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꾀를 계속 쓰다 보면, 인생의 지혜를 계속 쓰다 보면 혼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서서 얘기했죠. 육이 강화되는 게 있고 영이 강화되는 게 있다고. 그런데 이 지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능은 보이는 세상, 즉 육에 속한 기능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것인가 위해서 준 기능이거든. 이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또 쓰면 우리의 혼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뭐를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혼, 즉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이 약해진다는 거야. 영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영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지혜가 있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 이 말씀이거든. 왜? 미련한 자는 혼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우직하게 그래도 하나님 당신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능력 있고 꽤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받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 동원해가지고 뭐라도 하겠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는 분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차라리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이.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지가 할 건 좀 하면서 하지, 아 그거 뭐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전에 저기 은행 가서 잠깐만 물어보면 해결될 건데 왜 저러고 있냐,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결국 영이 강화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믿음을 뒀거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고야 무슨 저렇게 뭐 저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고 앉았냐, 그런 건 그냥 얼른 가서 은행 가서 해결하면 금방 될 건데 뭐 저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앉았냐, 그건 뒤로 이렇게 풀면 금방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뭐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아우 너무 미련해, 아 저건 뭐 저렇게 하고 있어, 그거 뭐 기도할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잖아. 장기적으로 그러면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정말 맞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무식하지만 좀 우직하게 미련해 보이는,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건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거 분명해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이제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둘 다 해야지 물론.
뭐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거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할 때 쓰라고 주신 게 지혜니까 뭐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몸이 치유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하여간 막 미련하게 기도하다가 뭐 이제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병이 덧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안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그냥 병원 가셔도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예. 저거 그냥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병원 가도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잖아.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 훨씬 영적인 삶을 살아. 결국 영적인 삶을 살아. 너무 꾀를 많이 쓰는 것보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병원은 가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병원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하고 좀 잘못된 방법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게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영이 강해져. 결국 영이 강해져.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믿음을 사용하면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 계속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면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이 강해지면 결국 나중에 지혜가 와요. 지혜가 와. 야고보서에 그러잖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이러고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이 강해지는 사람은 지혜도 함께 가지게 돼요. 그런데 지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혼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아픈데 병원 가야 되냐 뭐 이런 거면 첨예하게 대립 안 되는 둘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뭐 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그 그리스 선교사님이랑 식사 약속을 해놨었는데 너무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제가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었던 분인데 식사 약속을 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 봤더니 그 전날 돌아가셨어. 예,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죠. 이분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만나서 교제해봤을 때 정말 영적이신 분이시고 정말 깨끗한 분이시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오신 분이시고 정말 헌신된 분이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그러셨지?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진데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모님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녀들은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요 격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우리의 혼과 영이요 격하게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의 혼이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막 비명을 질러요. 우리의 혼이. 그렇죠? 왜 그런 거야? 막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는 거지. 이게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이 혼의 비명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 이 생.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 이 소리거든. 혼은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혼은 이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할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아. 평상시에는 그냥 이해가 돼. 그렇지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 뭐 이해가 돼. 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혼이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혼이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설명하라는 거야. 이해시키라는 거야. 이 혼의 요구가요 영의 요구하고 꽝 부딪힙니다. 이 지점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혼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혼의 손을 들어주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논리적인 결론은 이제 이게 혼이 하는 짓이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1번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그렇잖아. 설명하려면. 2번 하나님은 계시지만 전혀 선하지 않다. 3번 이 사람이 원래 죽을 만한 짓을 했다. 우리는 모르지만. 뭐 이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4번 뭐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장난이 심하시다. 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결국 시험에 드는 거지. 사람에 대한 시험에 들든지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들든지 하여간 시험에 드는 거지. 혹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정말 완전하신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 침체되겠지. 영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혼과 영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혼은 뭐라, 영은 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믿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 믿어. 이게 영의 소리거든. 이 두 개가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혼의 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혼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침체되기 시작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혼은 계속 이해할 걸 요구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겠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 시험 들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 영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야. 설명할 수 없어도 믿는 거야. 왜? 원래 영은 믿는 거야. 원래 영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해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위의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삶에는 원래 영적인 일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하는 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에겐 다 이해할 수 없는 파트가 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세계에 껴있다 그랬잖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맞아요. 이해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파악하고 소통하는 거야.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해라는 기능은요 보이는 세계의 기능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능은 믿음이지 신뢰하는 것이고 다 설명이 안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영이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셔야 영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강하게 만드시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람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전하고 이해 가능하고 파악 가능한 그 안에 살 때는 믿음이 발휘되는 얘가 거의 없어. 뭐 다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뭐 굳이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말로는 믿는다 어쩐다 얘기해도 결국 그냥 이해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언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 오냐면 혼과 영이 충돌하는 순간이 믿음이 발휘되는 때예요. 혼과 영이 충돌하는 순간이 와. 그래서 더 이상 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야.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시험에 들 것이냐, 여기서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껴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 안 돼.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더 성장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히셨다면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도 없어. 물어봐봐야 하는 대답 안 하세요. 왜?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대답 안 하신단 말이야. 그때는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될 게 있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상황이 지금보다 더 꼬여도 믿을 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을 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을 거고.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우리의 혼이 강해질 거냐 영이 강해질 거냐를 결정하고 컨트롤하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예요. 의지. 선악과.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안 따먹을 건지를 선택하게 하셨잖아.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가 결정된 거 아니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초현실주의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혼으로 살 건지 영으로 살 건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혼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셔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감정은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정이 평안하고 기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감정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감정은 당연히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정이 막 기쁘고 막 흥분되고 그러겠어. 그럼 미친 거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감정은 당연히 디프레스 되고 감정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그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의지잖아. 감정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있는 게 있다고. 의지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악물고라도 의지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를 악물고라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야. 계속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감정을 쫓아서 의지가 휘둘려 다니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혼만 강화될 뿐이야. 그러나 내 안에 의지를 발휘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난 믿습니다. 여기서 뭐가 벌어져도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을 선택할 때, 고백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혼을 강화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을 강화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을 강화시킨다, 이게 표현이 조금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예. 뭐 사실은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뭐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인데, 뭐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또 여러분 안에 이미 만들어져 버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컨셉들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들을 계속 이상한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쉬운 용어들을 일부러 폐기하고, 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제가 얘기해봐야 어차피 여러분 방식대로 다 재단해가지고 여러분 방식대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현들을 제가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기에 뭐 목사님 어디 이상한 말씀들만 계속 하시는데 뭐 이단 아니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레쉬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을 강화시키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영을 강화시키는 삶을 사십니까? 영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혼을 따라 살아갈 때는 불안과 염려와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영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쫓아 사십시오. 영을 강화시키는 원리들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용서가 안 되는 어떤 파트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좀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세요. 이 용서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영이냐 혼이냐를 가르는 키가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시그널이야, 시그널. 내가 힘들다 하는 시그널이지 그건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는 의지예요. 속지 마세요. 열쇠는 의지예요. 열쇠는 감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정이 안 따라온다는 거야. 용서되는 감정이 안 따라와서 내 마음이 후련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혼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혼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감정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고 그 영이 액티베이트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감동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잖아, 감동도 주시고 감정도 따라오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감정이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파트는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묶어요. 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내 영을 방해할 거예요. 계속 내 영을 방해하고 내 혼을 계속 강화시킬 거야. 원망, 미운,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내 혼을 강화시켜 간단 말이야.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됨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또 두 번째 원리,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들을 하십시다.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멈춥시다. 어차피 이해 안 될 거고, 어차피 이해라고 하는 건 혼에 속한 기능이고, 좀 이해를 멈추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